딴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없죠? 예.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보네. 아이 참. 혼자 와서 또 수업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 보강합니다, 보강. 예. 23일 날이에요. 2월 23일.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간에 점심은 먹고요. 예, 왜요? 왜요? 어디 뭐 놀러 가는 건 저거 상관없어요. 예? 토요일 날 보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야간분은 어떻게 수업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일 날 예를 들어서 오전 수업구나 오후에 또 하면 야간 분들은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두번 하는 거죠. 예? 설날은요 오기도 힘들어, 기차표도 구하기 힘들어요. 설날에 뭐 특별히 저는 할 일도 없는데. 자, 129페이지. 대리행해 가지고 1. 대리 의사표시에서 현명주의란 말이 나오고 있죠.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인데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 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을이 이제 대전에 와서 이제 아파트를 보러 다녀 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병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 자, 법정을 읽어볼게요. 114조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이고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현명을 해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을 하므로 현명을 하면 본인이 뭐 하는 거죠?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병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누구로 받아들이겠어요? 을로 받아들일 테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인 을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은 차고임을 뭐 하지 못하냐면 주장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라고 안 밝혀서 병이 아파트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되면 을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나 실수했다 착오다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가 있겠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이때는 본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집니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예요. 예외로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두 번째 예외인데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을에게 별말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밝혀야 하니까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합니다. 끝이에요. 교재 보시면 의해가지고 표가 표시 의미와 나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현명의 방식입니다.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위임장 제시하는 거죠. 근데 꼭 위임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현명의 방식에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을 사칭했어요. 본인을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현명한다는 것은 을이 매매 계약을 하되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이잖아요. 근데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지가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병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상태라면 이것도 뭐로 이해하냐면 현명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거는 뭐가 있냐면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지문에서 만약에 을이 갑을 사칭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현명이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양가로 2번에서 현명의 방식 있잖아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줍니다.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본인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보시면 주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리인이죠. 아, 지금 130페이지잖아요. 왜 안 쫓아왔어요? 그죠? 130페이지 현명의 방식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게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현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다른 말로 하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되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가 대리권 없는 자가 이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현명주의 예외에서 상행이 나오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3번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효력인데 다시 보시면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착오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법좀 읽어볼게요.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뭐죠? 본다죠. 다시 말하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된다는 말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능력에서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수 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수 있는데 다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끝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3번에서 대리행위 하자해가지고 116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원칙과 예외가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이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예외까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외 때문에 혼란스럽고 원칙이 헷갈리면 예외는 버리는 겁니다. 뭘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죠? 자, 대리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리인이란 누구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잖아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대리인이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때 요 매매 계약을 갑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병이 을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갑은 을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에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할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갑이 을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병은 갑과의 요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 그래서 우리가 사기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제3자가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환장합니다, 그죠? 아무튼 하자가 있는 점은 누구만요? 대리인. 그다음에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만 가지고. 아, 이거는 이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자,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병이 갑에게 뭘 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얘긴 거예요. 그죠? 아무튼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버려.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다고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의사표시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됐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도 누구 하는 거예요? 대리인.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만약에 요 법률행위가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물론 이중매매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예요? 반사회적 범위 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경솔했는지 아니면 무경험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한 가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본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게 뭐예요? 결론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해요. 전제입니다, 그죠?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 물으려면 매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을 대리해 가지고 병과 만나 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드는 고장난 자전거인데 을은 고장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지만 갑은 이 자전거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갑이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이씨, 짜증나 진짜. 뭐 물을 수 없다야 이게. 그죠?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 무과실이면 얘네는 뭐예요? 선임 무과실이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 궁박만 뭐예요? 본인. 근데 이게 왜 틀리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으면 묻지 못하겠지 이런다고. 그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예외를 하지 말아야 될까도 생각 중인데 예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누군 거니까요? 대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하게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일이 밝혀졌더라도 요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이.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뭐였어요?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은 병에게 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인 갑이 뭐 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는 선이 무과실인 것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뭘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하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교재 한번 읽어봅니다. 예입니다. 지금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같은 취지인 거죠. 예입니다. 예 읽어볼게요.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뭐 했다고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경우. 아, 지금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죠? 예외. 그죠? 다시 한번.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아, 같이 읽어봐야 된다니까. 왜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 자꾸. 아, 참. 예외. 그죠? 자, 132페이지 예외입니다. 그죠? 이거 안 읽어보면은 우리 또 틀려요. 그죠? 다시 한번. 132페이지 예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했으니까요.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를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앞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왜요?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했으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요. 만약에 요 예외 때문에
원칙이 뭐 한다면요? 헷갈린다면 예외는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 민법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칙. 예외는 시험 문제 내지도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본인이 뭘 했어요? 지시를 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본인 것도 뭐죠?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고 본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왜요?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뭘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어요?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하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가 되죠? 악이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측에 대표해서 풀어볼게요.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요렇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갑을 병 이렇게 배우니까 을이 뭐로 들어가요? 대리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부러 요거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근데 헷갈리는데 이거를 메모 안 하고 풀다 보면은 중간쯤 가면 이제 뭐가요? B가 대리인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럼 뭐예요? 문제 틀리게 되니까 A가 B가 뭐죠? 본인이고 A가 뭐죠? 대리인이라는 거 옆에다가 매매하시고 좀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그럼 뭐 하자는 거죠? 현명하지 않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리인이.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이 뭘 줘요? 책임을 짐으로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임을 C가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B 본인에게 기속한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A가 차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여기서는 누구예요? A죠. 또 과실에 관한 부분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여기서 누구죠? A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시킨이라면 임무를 안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임의 대리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리를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요. 취소할 수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C에게 뭐 하는 거죠? 취소하는 것이니까 다시 보시면 A가 차고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누가요? B가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대리는 뭘 필요 없습니까?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에요.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도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선의 무과실이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치에 물을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대리효과입니다. 첫째 1번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므로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뭘 지진 않아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넘기셔서 2. 본인의 능력이죠.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라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서 복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선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요 복자가 뭐냐면 다시 복자예요. 다시.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졌어요. 복구한다 그러죠. 할 때 이 복.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죠. 부활할 때 이 부자도 같은 한자예요. 그냥 의미 다를 뿐이에요. 이게 다시라는 뜻인데 아무튼 다시 선임한 사람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고 한 번 더 가면 뭐예요? 복복대리인. 한 번 더 가면 뭐죠?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해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정대리인 을 친권자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다 왼수라고 하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병은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니까 뭐가 돼요?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미등기 토지예요. 그래서 친권자가 이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이 법무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게 돼요? 본인을 대리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돼요?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휴지 한번 보시면 의 나와 있고 법적 성질 1. 복대리인도 뭐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스스로 뭐 하게 됩니까?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요. 2번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주의하실 것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인 것은 아니고요. 3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되지는 않고요. 4번 복대리는 항상 뭐죠? 임의 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대리는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라는 말은 숙권행위가 반드시 뭐예요?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복대는 항상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뭐가 돼요? 이미 대리인이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복대리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다가 판례를 넣어놓긴 했지만 판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법조문을 읽어볼 거예요. 그죠? 자, 요 대리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을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항상 못하느냐. 자, 을이 가병에 연락을 한 거죠. 야, 나 가기 싫어.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래라. 본인이 승낙을 했다면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대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인 선임한 경우에는 잘 선임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선임만 똑바로 하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 해야 돼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을이 병이 갑에게 손을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부담하게 됩니다.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명한 경우. 자, 을이 갑에게 전화해서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대신 다른 사람 보내라 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고 병을 누가 지명했어요? 본인이 지명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똘똘한 게 아니라 완전 띨띨하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왜요?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했으니까요. 다만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통지는 해야 돼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뭘 주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은근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시험에 올해도 작년에도 나왔는데 법 좀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누구죠? 임의대리인이죠. 뭐라 나왔습니까?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 대리를 뭐 하지 못해요? 선임하지 못한다죠. 그 말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고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36페이지 121조입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뭘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이왕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동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을 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뭘 져요?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뭐 하지 않는 얘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뭐 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법조문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입니다. 일단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냐면 복임권이 있어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서 뭐예요? 무과실 책임인데 만약에 복대리는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과실 책임으로 뭐가 하게 됩니까? 전환되게 됩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22조입니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복인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정대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는 아무런 고의과실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 뭐라는 얘기죠? 무과실 책임으로 이해되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만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죠? 연습해 볼게요.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잘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어른 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정대리니까 무과실 책임이에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과실 책임이에요? 표정들이 아 참 미치겠네. 자 지금 병이 갑에게 뭘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을이 친권자 법정대리니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인 거냐?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과실 책임이냐? 이걸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치장 갇힌 아들을 빼내는 방법 중에서 조폭 고용해서 탈출시키나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말 그대로 뭐죠? 부득이하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 책임인 거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부득이하다는 말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거. 자, 미성년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미등기여서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법무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갑에게 손을 끼쳤어요. 을이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 무과실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려면 법무사를 선임하지 동네 세탁소 아저씨한테 부탁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부득이하잖아. 그죠? 우리 잘못했으니까. 엉뚱한 사람은 잘못 선임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본인하고 왜 상의를 해요? 항상 아이 자식 뭘 알아서 해요? 진짜 모든 의사결정은 누구 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본인이 시켰겠지. 뭐라 통지를 해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건데 자꾸 본인과 상의했겠지 이러면 안 되려. 아까 얘가 이거를 할 때 예외는 잊어버린 게 나을 수도 있다. 자꾸 뭐예요? 본인이 지시했겠지. 본인과 상의했겠지. 이래버리면 이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는 거야.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말씀... 네? 대리인이 안 하는 게요? 아, 자식인데?
자식인데 그러면은 나는 네가 유체 같이더라도 나는 뭐야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런다고요? 끝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복된의 쥐가 나와요. 일단 1, 2, 3으로 나눴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병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럼 병이 상대방과 만나서 대리행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을의 이름을 현명해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겠죠.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만나서 아파트를 사면 누가 아파트 사는 거예요? 갑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고 밝혀야 되겠죠.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단번 이 사람은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병의 대리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돼. 또 을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누구로부터요? 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이 비롯됐으니까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이 법무사가 갑을 위해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식장에 가서 두 번만 절하고 5만 원 부주하고 왔어요. 그리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해서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어요. 요랬을 때 등기관은 요 등기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을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따라서 을이 사망하는 순간 병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돼요? 소멸됐으니까 이 등기 신청 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것이므로 무권대리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뭐 해야 돼요? 각하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복대리권의 소멸까지 설명드렸고요.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5. 왜요? 법정대리는 복임권이 있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이미 대리인 거죠.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 맞아요. 근데 언제나 아니죠. 왜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뭐로 전환이 돼요?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이 되니까 언제나 무과실 책임이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미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집니다.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니? 본인의 대리니까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좀 쉬었다가 무권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